자, 꿀떡 멘토링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원래 우리 그 기술사의 답안 쓰기라는 거는 혼자서 하는 게 굉장히 좀 힘듭니다. 그리고 그 행위 자체가 굉장히 고독스럽죠. 그렇죠. 굉장히 고독하죠. 그리고 힘들죠. 고통스럽죠. 뭐 몸이 저린다 이런 표현까지 쓸 정도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모든 기술사들이 그러한 단계를 거쳐서 그러한 어려움을 극복한 그 순간, 그 희열을 맛본 상태에서 대부분 합격을 하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그 고통과 어려움이 당연한 거다. 또는 그런 것들을 느낌이 올수록 공부가 잘 되고 있는 거다. 라는 걸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문제는, 첫 번째 문제는 다크웹에 대한 겁니다. 다크웹이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죠. 지금 이제, 뭐, 지문을 읽어보면, 지문은 좀 깁니다만, 문제는 이제, 가나다에 물어보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다크웹 범죄 현상의 개념과 문제점, 다크웹 구현 기술 및 추적 기술, 다크웹에 대한 국내외 규제와 한계, 그 다음에 대응 방안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이 1단락부터 바로 들어가야 하지만 시간 내에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 내에 쓸 수 있다 하더라도 제대로 쓸 수 있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너무 물어본 게 많아요. 어쨌든 이 부분은 최소 3페이지 반 정도는 가야지만 그래도 조금 내용을 알뜰하게 썼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일단 다크웹은 보면요,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그 오브레인 네트워크라고 그러죠. 가상 네트워크 기반의 웹을 접속하는 걸 말합니다. 오브레인 네트워크도 키워드고요.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는 거고, 주로 그래서 다크웹이라 부르면 범죄에 주로 사용한다는 뜻으로 많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다크웹이 언제 탄생했냐를 제가 찾아봤더니 2013년도 미국 FBI에서 그 실크로드라고 하는 온라인 마약 거래 사이트를 적발하고 폐쇄하면서부터 다크웹이라고는 용어가 탄생되었더라고요.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다크웹을 접속하는 브라우저가 주로 토르라고 그러고, 그러한 네트워크를 토르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토르 네트워크는 또 일교에서 나온 적도 있어요. 그 다음에 참고로 알아둘 게 이제 다크웹의 상대되는 개념, 즉 서피스웹이라는 게 있고요. 서피스웹. 그 다음에 다크웹을 포괄하는 개념 중에 하나가 딥웹이라고 있습니다. 딥, 깊다, 딥, DEP, 딥웹. 서피스웹은 그 다음이나 구글, 뭐 네트워크, 뭐 네이버 같은 이런 합법적인 사이트들을 서피스웹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딥웹은 일반적인 검색으로는 노출되지 않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대부분 90% 정도, 딥웹의 90% 정도는 정부나 군사기관들이 자기 개인만 액세스할 수 있도록 만든 것들이 대부분 90% 정도 차지하고요, 딥웹에. 나머지 대략 한 6에서 10% 정도가 다크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딥웹이라는 것은 다크웹의 좀 포괄적인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특정인들이 쓰는 웹이죠. 그 다음에 국내에서 다크웹을 규제할 수 있는 규제법이 많지가 않아요. 찾아보니까 정보통신망법의 제44조, 정보통신망법 제44조 같은 경우는 방송통신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다크웹 유통 불법 정보 삭제 접속 차단 이런 명령이 가능하다고, 조금 약간 그 뭐라 그럴까, 좀 최적화된 법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다크웹에 대한 좀 관심은 필요하다 보이시고, 지금 보니까 물어본 게 많다 보니까 1단락부터 바로 들어갔어요. 그죠? 답안지가. 근데 이제 요 부분에 대한, 지금 보면 퍼센트가 나왔는데 이거에 대한 근거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개념과 문제점 두 개를 질문에 대한 답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개념이라고 하면 반드시 정의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의라고 이렇게 가로로 표현해서 정의를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다컵에 대해서 따로 이렇게 정의를 쓰고 말면 너무 부족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점이라고 또 기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점이라고 기술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제 생각에는 가나로 나누는 게 훨씬 모양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스타일로 쓰는 거는 하나의 주제를 풍부하게 쓸 때는 이런 식으로 쓰면 좋겠지만, 가급적이면 물어본 거를 따로따로 쓸 때는 가나로 표현해서 쓰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이런 문제점을 적시할 때는 특히 다커엽 같은 경우는 워낙 문제점이 많이, 구글만 조금 검색해도 문제점 노출된 걸 많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사례가 오는 것이 훨씬 더 직접적으로 언급될 수 있는 좋은 답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대한 답입니다. 구현 기술 및 추적 기술을 물어봤거든요. 구현 기술 및 추적 기술을 물어본 글을 보면 그림은 뭐 무난합니다. 이런 그림은 무난하고요. 토론 네트워크를 쓴다는 키워드 들어갔죠. 그 다음에 어니언 들어갔죠. 맞습니다. X.onion이라고 표현하면 되고요. 전용 브라우저를 쓴다는 거. 기본적인 키워드들은 조금 들어가 있어요. 설명도 잘 들어가 있고요. 추적 기술 부분은 조금 미흡합니다. 요 부분은 정말 기술 스펙이 와야 됩니다. 이 부분은. 특히 이 부분은.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그러니까 학습량이 조금 부족한 상태에서 뭔가를 대응할 때는 이렇게 쓸 수밖에 없지만, 앞으로 학습의 목적이나 이 답안을 쓰는 방향성은 여기에는 조금 깊이 있는 기술 키워드들이 와야 된다는 점을 꼭 유념해 주시고요. 탐지, 분석, 이렇게 나눈 것들은 뭐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대한 거. 국내외 규제와 한계. 그러니까 국내외 규제에서, 국내 규제는 정보통신망법을 제가 좀 전에 설명을 드렸고, 국외에는 그 FBI 적발한 그런 정도 수준과 유럽에 대한 부분을 일정 부분 찾아서 한세 꼭지 정도로 준비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계, 기술적 정책 대응 방안. 야, 이거 정말 제대로 다 쓰기가 굉장히, 이 지금 하나, 둘, 세 개를 써야 되는데 공간은 요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아마 시간이 부족해서 다쓸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어려워요. 한계 부분도 여기 노출됐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 답안은 그렇게 높은 점수를 받기가 어렵죠. 그래서 문제를 고를 때도, 문제를 물어본 주제가 다섯 개 이상 넘어가면 그답 쓰기가 참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좀 있어야 될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문제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꼭 쓰지 마라 쓰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 너무 많이 물어본 거를 결국 3단락에는 규제 부분, 한계 부분을 쓰면서, 한계 부분은 거의 답을 안쓴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되죠? 정책 대응 방안도 굉장히 부족하게 마무리됐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많이 물어본 문제를 접근할 때는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이제 기본 점수는 한뭐 제가 감정적 점수를 포함하면 14점 정도 드릴 수 있지만 사실은 그보다 점수가 좀 떨어질 수 있어요. 물론 실전 점수도 그렇게 높게 나올진 않을 것 같은데, 높게 나오지 않는 이유는 3단락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조금 다크웹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은 화두를 일으켰기 때문에 좀 깊이 있는 그런 지식 체계를 좀 답안지에 녹여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더 노력하시면, 그러니까 키워드를 더 보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본그 멘토링을 통해서 조금 아셨을 테니까, 그런 것들을 찾아서, 키워드도 많이 필요 없어요. 몇 꼭지만 딱딱 찍어만 주면 내가 그 주제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걸로 표현될 수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을 좀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